오늘 영상은 문 남성들한테 맞아 죽을 각오로 만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알토알팁입니다. 오늘은 와이프가 알바 간 사이에 깜짝 요리 서프라이징을 하려고 해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파래 무침하고 파래 무침 그 다음 할 게, 콩나물 무침, 호박볶음,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는 어묵탕. 이네 가지를 할 건데, 우선 파래 무침을 할 건데, 이런 양푼에다가 생수를 넣고 식초하고 소금을 넣어서 먼저 간수를 만들어요. 그 이유는 이 파래 무침에는 뭐 제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 순수히 어머니한테 배워서 그 맛을 기억하면서 하는 음식이라서 일단 어머니 음식 맛을 카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을 하다 끊겼는데, 저 양푼에다가 생수를 넣고 식초하고 붉은 소금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시큼 짭짤하게 맛을 내놓고 물을 채를 썰어서 그것을 먼저 한뭐 10분 내지 담가 놓으면 이 무에 채썬 무가 맛이 배요. 그러면은 파래를 씻고 나서 이 양푼에다가 이 절인 무와 함께 이제 무쳐주게 되면 파래 맛 이제 무가 원래는 그냥 하게 되면 싱거워서 맛이 없는데 간이 먼저 배게 되니까 특별히 더 간을 많이 안 하고도 시큼당큼한 파래 무침이 되겠죠. 우선 뭐 칼질은 제가 뭐 셰프가 아니라서 볼품은 없지만 일단 무는 최대한 얇게 썹니다. 얇게 썰어서 이게 비디오에 나오니까 또잘안 되네. 최대한 썰어서 얇게 썰어서 채를 썰 무를 준비를 합니다. 되게 얇진 않지만 최대한 그 정도 얇게 썰어서 예. 요즘 한국 사람 한국 남자들 사랑받기 참 힘들죠. 영상에 이어서 이렇게 슬라이스 친 무를 채를 썹니다.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 전문 셰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칼질을 잘하는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 능력껏 최대한의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뭐제 컨텐츠가 요리를 하는 뭐 백종원님처럼 유명한 뭐 셰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 레아랑 저랑 사는 알콩달콩한 소소한 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뭐 전문적인 시각에서 보려고 하면은 볼품 없겠지만 그냥 소소한 국제 커플의 삶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이쁘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름 칼질 잘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제가 전업주부도 아닌데 이 칼질 초보자들은 이 조그만 데 써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손도 다칠 것 같고. 무채 썰기는 완성. 보시다시피 이미 준비된 이 물에다가 대략 한 10분 정도를 저는 담가 놓겠습니다. 잠시만요. 찬물을 갈아서 그냥 벅벅 씻을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정도 헹궈진다는 느낌으로 이걸 다시 원래 모양처럼 너무 꽉짤 필요 없고 물기를 한 80% 정도 없애준다는 생각으로 이런 모양으로 다시 담아놓습니다. 파래는 무가 간이 배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겨울철에 즐겨 먹는 음식 콩나물국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찬물에 한번 헹궈주고요. 콩나물을 두번 정도 헹군 다음에 자 일단은 물을 먼저 끓이고
물이 끓으면은 콩나물을 한 5분 정도 푹 삶은 다음에, 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콩나물 삶을 때는 꼭 뚜껑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뚜껑을 열면은 콩나물이 비린내가 나는 거다 알고 계시죠? 콩나물 삶을 거를 기다리는 동안 호박을 씻고 호박을 채를 쳐놨어요. 내가 호박 볶음을 너무 좋아해서 우선 호박 볶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굽습니다. 이렇게 호박을 볶아줘야 되겠죠? 아까 준비된 호박을 너무 강한 불에 말고 한 중간 불에서 호박을 어느 정도 익혀줍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한국 음식은 특별한 레시피가 없대요. 그 이유가 손맛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뭐 간단한 요리를 할때 유튜브를 보면서 음식을 하면 그게 분명히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먹어보면 절대 그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게 돈벌이이기 때문에 모든 비법을 다 알려주면은 그분들 밥벌이가 끊길 것 같아요. 이건 뭐저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먹어보면서, 특히 한국 음식은 먹어보면서 내 입맛에 맞았을 때그 간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정답인 것 같습니다. 호박이 어느 정도 익으면 양파를 투입합니다. 마늘은 기호에 따라서 넣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수저 한반 스푼 정도 깎아서 한 스푼 정도 넣으면 좋겠습니다. 겉에서는 콩나물 무침으로 물이 슬슬 끓고 있고, 지금은 호박을 볶고 있고, 전문 셰프 같습니다. 너무 안 짜게끔. 저도 정확한 양은 모르겠어요. 먹어보면서 해야 되니까. 간장을 적당량을 넣고, 또 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시다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대충 이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볶음 참깨를 좀 넣고요. 밀가루도 적당량을 넣을게요. 파를 넣습니다. 간장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네요. 보이시나요? 이로써 우선 첫 번째 음식 하나는 끝났고요. 절여졌던 무에다가 마늘을 일부하고 식초하고 좀 넣고요. 조리를 먼저 해놓을게요. 요리한 지한 2시간 만에 힘드네요. 2시간 만에 파래무침, 내가 좋아하는 파래무침, 콩나물 무침, 호박볶음, 어묵볶음, 콩나물 무침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콩나물국까지 총 5가지 요리를 완성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문 남성들한테 맞아 죽을 각오로 만든 영상입니다. 뭐 이유는 대충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 이름 가는 거 되게 싫어하시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 아이에게 가끔씩 요리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한 이상 이런 것도 저에게는 하나의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물론 뭐 유튜브 콘텐츠만을 위해서 한 그런 영상은 아니었고요. 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끔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
제 와이프인 레아가 알바를 갔을 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요리를 한 세네 가지씩 만들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튜브도 한 김에 컨텐츠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레아한테 또 사랑받는 그런 또 지름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뭐 이런 거 보고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 이 썩어 죽을 놈 와이프한테 사랑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런 말씀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저야 뭐 저의 뭐 개인적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 이런 게또 이런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되게 크다고 해요. 저는 또 이런 걸또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몸소 실천하는 그런 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중간중간 요리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파래 만들고 뭐 콩나물 씻는 것까지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호박 무침하고 호박볶음하고 어묵볶음은 제가 영상에 담지를 못했어요. 아, 이걸 제가 초보 유튜버의 입장에서 이런 걸 동시에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모쪼록 영상 즐겁게 봐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제가 간간이 영상을 올리니까 알탈TV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